사실 저희가 뭐 기후변화, 코로나19 이후에 기후플레이션 아니면은 에그플레이션 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존디어에게 투자의 관점으로 볼 때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종식될 거라는 예상이 아주 많은데 어떻게 지금 투자 좀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책 공화국 시민 여러분. 존 디어 에그테크 1위 기업의 저자인 김근영 강남대 공대 학장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학교에서 스마트 도시공학 교수입니다. 전공은 도시계획, 교통, 그리고 재난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존 디어라는 책을 출간하게 돼서 여러분과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존 디어라는 기업을 사실은 잘 몰랐어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들을 만들거나 혁신과 관련된 책들을 만들 때 베스트 프랙틱스로 존 디어를 많이 소개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존 디어가 쟁기업체이고 188년이나 된 기업인데 사실 농업 분야에서는 테슬라다, 농슬라라고 불리더라고요. 한번 존 디어는 어떤 기업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존 디어라는 기업에서 아시는 분은 좀 아시고 아직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CES에서 자주 출연하면서 이름은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 기업은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8년 된 기업이고요. 현재는 전 세계 농기계 업체 1위고요. 그게 한 200조 시장 정도 됩니다. 건설 중장비 쪽에서는 세계 3위,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캐터필러 다음으로 2위고요. 가드닝, 그리고 뭐 정원 같은 쪽에 장비 쪽도 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전체 기업 중에 한 84위 정도 되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20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자료를 보면은 지금 1350억 달러입니다. 거의 우리나라로 하면 시가총액이 200조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그 정도 규모는 삼성전자의 한 60% 정도 되고, 코스피에 만약에 상장돼 있다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훨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부동의 2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자산 총액이 한 1000억 달러를 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이제 612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이 한 102억 달러 정도 되니까 순이익이 한 16% 가까이 되는 거예요. 뭐 엄청 높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본사 직원도 한 8만 명 정도 되는 기업이고, 굉장히 튼튼한 기업인 게 시장에서 점유율이 미국이 매출액이 절반, 해외가 이제 절반 정도 되고요. 농업 부분이 한 40% 정도, 그 다음에 건설 산림 쪽이 이제 30%, 가드닝 쪽이 한 30% 정도 돼서 굉장히 또 사업 부문별로도 균형적인 기업이라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를 하고 있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지사들도 한 뭐 10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사가 있는지는 않고요. 아시아에 이제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총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구 농지의 3분의 2를 경작한다. 존 디어의 트랙터들이 지구를 경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구의 농부들의 친구? 농부들을 도와주는 파트너? 너무나 가족과 같은 사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기후변화, 코로나19 이후에 기후플레이션 아니면은 에그플레이션 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존 디어에게 투자의 관점으로 볼 때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종식될 거라는 예상이 아주 많은데 어떻게 지금 투자 좀 해도 될까요? 사실은 이게 존 디어가 1933년에 상장된 기업이거든요. 뉴욕 증시에 있습니다.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뭐 90년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기업이 이렇게 단계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쭉 어떤 안정 단계로 가다가 이제 진화의 단계가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언제 이제 두 번의 점프를 했었냐면은, 첫 번째는 코로나 때.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초기에는 조금 떨어졌었어요. 아마존을 제외한 모든 테크 기업들도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다른 어떤 기업들하고 비교하면은 여러분 관심 많이 있으신 이제 테슬라하고 아마존, 구글의 알파벳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보면은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테슬라 같은 게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춤을 췄어요. 거의 바닥 있을 때보다 8배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떨어졌고 굉장히 출렁출렁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하고 알파벳 A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한 2배 정도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 존 디어라는 기업은 역시 테크 기업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확 올라가서 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네, 한 111달러 정도에서 380달러 이상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또
변화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떨어졌습니다. 이 기업이 창업주 정신에 튼튼한 기업이거든요. 또 굉장히 윤리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전쟁을 발생한 게 자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업은.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제 송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 수출이라는 것들을 러시아에 많이 하는데 수출 금지시켰어요, 자사가.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가 처음으로 징벌적으로 이제 러시아에 있는 공장들을 자국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강제로 팔았는데요. 그게 6월달쯤 했습니다. 2022년 6월에 전쟁 나고 이제 너무 강력하게 이제 우크라이나 지지를 표명하니까 환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제 매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초기에는 약간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서 거의 뭐 영향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좀 기후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여기 이코노미 조선하고 그 다음에 매경 이코노미를 구독하는데, 이번 이제 이코노미 조선의 메인 타이틀이 기후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식량 안보 이런 것들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를 넘어서서 지금 이제 기후플레이션이고, 거기에 이제 식량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최근 트렌드도 보면은 2022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300달러에서, 그러니까 최근 내려갔을 때가 이제 300달러였던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단계로 한 300달러 정도에서 450달러 정도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이제 2월 13일 정도에 작년 이제 말 4분기를 발표를 했는데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FRB가 지금 금리를 지금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야지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팝니다. 농부들한테 작년 4분기에 한 30%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건데, 네. 올라갔어요 최근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가지 정도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계 2위 이제 농기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해 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대 수혜자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업도 세계 이제 3위고, 그래서 캐터필라와 같이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영향일 거고, 두 번째는 연방준비 이사회가 금리를 떨어뜨린다면 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세 번째는 이제 빅테크, 이제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로봇, IoT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가 확대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작년 1월에 스페이스X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항공 우주나 양자 센서 같은 기술들을 스타트업들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장비들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또 한번 점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표 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구 농지의 3분의 1을 이제 그 존디어 기계들이 있는데, 이걸 존디어가 알고 있습니다. 왜 아냐면은 GPS로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현대차라 그러면은 현대차가 다니는 모든 대가 어디에 얼마나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들이 이게 시장에 서비스가 될 만한 것들, 솔루션 부분에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시장성이 있겠다, 솔루션에 대한. 그렇게 되면은 그걸 지금 높이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8%에서 목표는 13%까지 올리는 것들이거든요. 계속 이제 글로벌 시장도 넓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 아프리카에 최근에 또 나이지리아 정부가 7천만 달러치 샀어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게 아마 2019년에 초기에 이제 스타트업 하면서 세 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데도 지금 관심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중동, 폴란드나 이런 우크라이나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런 데들이 계속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는 2021년 자료로 농기계 시장의 점유율이 16%라고 그랬는데, 2024년 말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25%로 올랐습니다. 굉장히 올랐네요. 건설도 진짜? 원래는 5위였는데 4.6%였는데 지금 6.9%인가? 그래서 6%가 넘어가서 3위로 뛰어 올랐어요. 계속 이렇게 빅테크로 가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그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기업이죠. 근데 뭐 긍정적인 부분이 이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있게, 관심 있게 보시면은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